유럽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유료 판매한 이후 비닐봉지로 인한 바다 오염이 30% 정도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영국 환경수산양식과학센터는 지난 25년간 유럽 주요 해저의 제곱미터당 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2010년 이후 노르웨이와 독일, 프랑스 등의 해저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로 인한 오염이 30%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유료 판매하면서 사용량이 줄고 있기 때문으로 연구팀은 추정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에 근거해 앞으로 비닐봉지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등 일회용 제품에 이 같은 추가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